안정화 같은 거는 그것이 100%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HCI를 1000%까지 돌리더라도. 그 안정화라는 단어는 되게 잘못된 단어예요. 자, 다시 말, 자, 안정화라는 개념은 되게 잘못된 단어예요. 자, 얘기 한번 하고 갈게요. 안정화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런 내용 얘기를 합시다. 자, 안정화라는 뜻은, 자, 결국 이런 단어예요. 자, stabilize. 자, 안정화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으로 보입니까? 기반을 다져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거죠. 안정적으로 만드는 거죠. 자, 근데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하는 HCI, 뭐 리얼 벤치, 뭐 시내 벤치, 그리고 뭐 프라임 95, 링스,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그래픽 거 하나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존나 빡센 거. 야, OCCT 그지. 자, 이것들 다 뭘까요? 에, 솔직해서. 아, 여기서 3D 마크는 조금 달라요. 살짝 요것들 다 뭘까요? 엄청난 부하를 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심지어 프라임 95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torture test라고 돼 있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심지어 이거 뭐냐면요, torture라는 거는 괴롭히다는 뜻이에요. 자, 괴롭힘 테스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뭐냐면 그 엄청나게 난 무리한 작업을 강제로 걸어서 그 환경을 버티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넣은 값이 혹한의 환경을 버티는지 확인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버틸 수 없는 구성을 갖추고 이런 테스트를 진행하면 시스템에 대단히 물이 가겠죠. 에. 자, 그러니까 어떤 병신 같은 새끼가 안정화라는 단어를 여기다 갖다 박았는지 모르겠는데 존나 병신입니다. 진짜 한국식 표현 중에서는 쓰고는 있지만 대단히 잘못된 것들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여기서는 안정화가 아니야. 부하 테스트입니다. 정확하게는 부하 테스트예요. 알겠습니까? 야, 이런 표현들은 잘못된 거예요. 사실 아니, 안정화라는 단어와 괴롭힘 테스트가 매치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써야 된다는 거지. 저는 알고 쓰지만 이걸 처음에 시작하신 분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는 분이 되게 진짜 미친놈인 거지, 무식한 놈인 거지. 이게 쓰고는 있지만서도 참 이게 참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바꿔가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개념인 거지.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표현 중에서 잘못된 거 있죠. 자, 예를 들어서 HCI 뭐 몇 퍼센트 돌렸다, 1000% 돌렸다, 이제 써도 되냐.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된 것이냐. 몰라. 사실 모른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모든 테스트는 100% 안정적 동작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라는 것은 있잖아요, 일단 가이드라인을 대충 잡는 거고 실제로 내가 사용하는 영역에서 문제가 생길지 안 생길지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예, 결과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겜돌이야. 아, 그러면 올코어 다 안 쓰겠죠. 그러면 좀 무리하게 하게 넣어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적다. 근데 나는 작업을 존나 많이 해. 예를 들어서 블렌더, 프리미어 이딴 거 하잖아.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오버클럭의 양을 좀 상대적으로 낮게 가져가야겠죠. 알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개념을 잡고 가자는 거예요. 아니, 배는 아니고 이런 얘기는 근데 알 필요가 있어요. 고양이 지금 가다놨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표현을 곧이 곧대로 믿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이 오버클럭 테스트, 그러니까 그 부하 테스트, 그 전에 안정화 테스트라 부르던 요 테스트는 제조사에서 그 리드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저들이 하다 보니까 알아낸 방법들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테스트가 돌았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추정하는 거지, 진짜. 알겠죠? 그리고 그 결과가 게임에서 좋게 일어나는지 아니면 안 좋게 일어나는지 거기까지는 일일이 테스트할 시간이 없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고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화라고 표현하는 것까지는 그냥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것을 모르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작은 것들이죠, 사실 이런 표현들은. 누군가는 그냥 그렇게 쓰면 어때? 그렇게 쓰면 어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쓰면 계속 그냥 그런 거야, 그냥. 이런 것들이 원래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냥 쓰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진짜로.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예전에도 잠깐 했어요, 사실. 했는데 뭐 죄다 안정화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좀 답답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AMD는 능스 G플롭스가 제대로 안 나와요. 구독 고맙습니다. 아, 저는 좀 그런 게 좀 답답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에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다들 보시고서 아, 이런 표현이 좀 잘못됐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모르는 사람은 진짜 이걸 해야만 되는 줄 알고 이걸 했을 때 그 이거를 안 했으면 문제가 크게 생기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어. 사실 이걸 꼭 할 필요는 없어요. 실사하면서 해도 돼,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걸 돌리기가 귀찮고 이걸 잘 몰라. 그냥 간만 놓고 실제로 게임하면서 해도 됩니다,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저희가 이걸 돌리는 이유는 뭐다? 시간 투자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매겨놓는 거야, 새겨놓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돈을 청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돈을 청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우리는 그 돈에 대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시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시간에 대한 돈을 요구를 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보셔야 되는 거지. 이 테스트가 반드시 모든 그 100%를 보증하는 건 아니고, 대신에 이제 그것에 대한 근사치를 어느 정도는 제공을 하죠. 해서 부품의 수명이 줄어드는 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요, 냉각 성능이 충분하지 않은데 조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나는 기본 쿨러를 쓰고 있는데 조져버리는 거,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서머 그리스가 다 말라있는 상태인데 조져버려. 오버히트 존나 쫙 찍겠죠. 예를 들면은 뭐 내 컴퓨터 시스템이 이 테스트를 돌리기에 충분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스트를 돌렸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이런 조합들을 잘 맞춰가지고 그냥 무조건 남들이 돌리니까 다 돌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을 알고 무언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 생각보다.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것들을 최소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가지냐 못 가지냐의 차이는 크다고. 그러니까 기준을 가지세요, 기준을. 그러니까 잘못된 표현들이다. 잘못된 표현은 이제 그 잘못됐다는 걸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거는 이제 좀 다른 거예요. 아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안 누를 거야? 실화냐? 고맙습니다.